대전 중구의회는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박용갑 중구청장과 전 현직 의원, 중구 기관단체장 및 구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개원의 의미와 구민을 섬기는 다짐의 장을 마련했습니다. 기념행사에서는 1991년 4월 15일 초대 의회를 개원한 이래 중구 의회의 지난 26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PPT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구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 하재봉 의장은 26만 구민과 함께하는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회, 열린의회, 균형의회, 창의의회의 네 가지 실천과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